아, 먼저는 한번 들으시고요. 그래서 이제 수준마다 틀릴 거 아니야. 그래서 뭐냐면 초급자, 중자, 고급자 있는데 만약에 100을 얘기를 하면 고급자가 한 95% 든다고 치면 중급자 50 듣고 나머지 20 든다고 생각해도 한 번은 쭉 들으세요. 그죠? 그 다음에 그냥 따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초급자는 자막 보고 읽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봅시다. 아, 초급자 버전으로 먼저 봅시다. 안에 잠시만 봅시다. 아, 따로따로 너무 맞아, 그죠? 자막 보시면서 하시는 거야. 그 다음에 딱딱딱 끊으시고. 근데 이 플레이버 맛을 따라 하시는 거야. 'So I'm an artist.' 약간 이해해 보시고. I live in New York and I've been working in advertising. 잘안 되지만 I've been working. 다 따라해 보시고. Ever since I left school. 해석도 해 보시고. So about 7, 8 years now. So about 70, 80 years now. And it was draining. And it was draining. 모르시면 뜻도 찾아보셔야 되는데. 끝까지 하시면 이게 지금 재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하루에 한 번씩 하시는 게 심심할 때가 조금씩 조금씩 계속 넣어놓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뜻하지 말고 그냥 뭐 힘들었나 이렇게 그냥 이 정도에. I worked a lot of late nights. 아, late night이라고 얘기하는구나. 이런 캐치하시고. I worked a lot of weekends. 주말마다 일했다도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챙기시고. I found myself never having time for 이렇게 끊으시는 게 너무 짧아요. I found myself never having time. I found myself never having 이런 거 연습하시는 게 all the projects that I wanted to work on my own. working on my own. 그러니까 자기가 그 끊을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끊고 따라 하시면 돼요. 큰거 얻는 게 아니라 플레이버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게 초급자 버전이고.